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담은 감세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실상 첫 입법 승리입니다. 첫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이 3개월간의 진통 끝에 연내 입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하원이 통과시킨 감세 법안에서 버드 룰을 위반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전 양당의 팽팽한 긴장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This new tax code will be simple. It will be fair. It will be focused on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not on Washington special interests. Today is a very sad day in the history of America because we have on the floor probably the worst bill in recent times to come to the floor. 상원에서 수정된 사항은 다시 하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예정대로라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 발효됩니다. 이번 감세 법안은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은 현 7단계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최고 세율은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도 $1,000에서 $2,000로 인상되며 공제받는 상속세 금액도 기존 560만 달러에서 두 배로 오릅니다. 기업법인세는 35%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이번 감세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첫 입법 승리로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습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오바마케어 폐기를 부분적으로 이룬 측면도 있습니다. So in this bill, not only do we have massive tax cuts and tax reform, we have essentially repealed Obamacare, and we'll come up with something that will be much better. 미국 조세재단은 이번 감세안이 장기적으로 임금 1.5% 인상과 정규직 일자리 33만 9천 개 증가 등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세제안 통과로 국경 장벽 건설 등 별 진전 없는 트럼프 아젠다들이 연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지 등은 미지수라며 감세안 처리가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